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를 추천하지 않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 없어서 기웃기웃거리시는 분은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참 이게 개발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예전부터 막 그런 이렇게 썰들이 돌아다녀요. 약간 뭐 금융 쪽에 내가 뭐 판교에서 일하다가 금융 쪽에 갔는데, 금융 쪽 가면, 저도 여의도에서 예전에 일을 했었지만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막 보면은 개발자도 세미정장 입는 거 원하고 이런 회사가 옛날에도 많았었어요. 저 옛날에 일할 때도. 그런데 문제는 판교에 있는 개발자들이 거기서 그냥 막 자기 맘대로 그냥 막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 저도 마찬가지고, 아, 싫으면 자르라고 막 이런 성격이 되게 많다 보니까 다들. 실력 좋고 이런 개발자들은 그런 거에 얽매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애초에 신경 안 써서 그냥 대충, 그렇게 입으라고 해도 입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도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편하게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개발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실용주의적인데, 그런 사람 못 잘라요, 그 회사에서. 왜냐면 개발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질질 짜고 막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결이 되면은 참 다행이겠는데, 안타깝게도 버그 코드는 내가 질질 짠다고 개선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스타일이 되게 위험해요. 저는 그냥 제가 개발자로 있을 때 스타일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당연히 결과 좋게 내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개발자 때 했던 것처럼 학생들 무조건 고용봉으로 보내고, 아니면 최소한 허접하게 교육은 안 시키는 게제 원래 목표였는데, 근데 그게 제 개발자 때 하던 그냥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결과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그래서 항상 제가 원칙을 딱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런 성향의 개발자들이 잘해요. 대부분 좀 잘하는 개발자들이 단순히 막 돈에 움직인다거나 막꼭 그러지만도 않아요. 개발자들이 확실히 자기 성향이 되게 강해서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기 고집도 강하고 싫음 말고 실용적이고 막 이게 독특한 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역일수록, 여러분들 실력으로 승부하는 영역일수록 그냥 게임 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챌린저가 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 것 같으세요? 게임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 해도 챌린저 되기 힘들어요, 롤 같은 거. 상위 티어에 있는 게임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거 웬만한 직업 못지않게 엄청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거든요. 그 정도로 미쳐서 할 자신 없으면 사실은 되게 위험하죠. 그 팀노바에서도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뭔가를 배우고 편하게 뭔가 배우고 그렇게 할 자신은 없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도 배가 안 고프면서 할수 없고, 그 근육 운동도 내가 그 근육통이 없이 근육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들 직업 없어서 그냥 일용직구 하듯이 개발자 하려고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억지로 막 개발자 꼭 하세요 이런 얘기 잘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지가 있고 내가 꼭 개발을 하고 싶고 이런 게 되게 강한 사람들이 일반인인데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선을 넘어서 개발자가 돼도 사실 그 안에도 더 어나더 레벨이 있고, 게임도 그러잖아. 내가 브론즈에서 열심히 해서 실버로 올라갔어. 그러면은 브론즈보다 실버가 훨씬 잘한다? 근데 실버를 통과해서 또 골드까지 갔어. 그러면 또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 존재한다.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가진 사람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정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 시장이 계속 발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디테일이 있어야죠. 그 디테일을 내가 너보다 이거를 더 많이 한다고 면접 때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 디테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할 때도 달라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오기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 다들 처음에 제가 항상 미리 경고를 하거든요. 개발 딱 시작해서 조금만 지나면 되게 놀랄 거라고. 엄청난 두통이 많이 오면서 굉장히 놀랄 시점이 올 거라고. 내가 진짜 너무 멍청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거 누구나, 어떤 개발자든 처음에 그런 경험 누구나 한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개발자 시장 자체가 사람들이 성격이 좀
독특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대신에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IT 기업에서 개발자 성격 독특하다고 건드리는 순간, 이 개발자들은 좀 독특해가지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 유난히 많아서 그 회사 망해요. 되게 성격 좋고 일반인스러운 개발자들로만 쫙 해놓으면은, 그 망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잘 듣고 이런 개발자들 있죠. 그런 개발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독특한 곳에서 직업 없는 사람들이 그냥 불쌍해서 오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야. 아, 내가 이렇게까지 개고생, 사실 나이 막 30살 막 넘을 때까지 어느 직업 하나 못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분야 막이 분야 저 분야 기웃기웃 거리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잘하는 거 따로 없이 그렇다는 거는 이거 했을 때더 힘들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생각보다 뇌에 과부하가 오거든.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뇌가 완전히 보디빌딩 선수처럼 뇌가 그런 연산에 쩔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게, 그리고 보디빌딩 선수들이 그래서 되게 큰 무게를 쉽게 들진 않잖아요. 다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무게를 들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그 코딩적 사고로 절여 놓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이 싫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많이 디테일을 좀 적게 보는 시대에 온 거예요. 저 옛날에만 해도 라떼 얘기 좀 할게요. 그 옛날에만 해도 자료 구조를 직접 막 만들어 보고, 구조를 포인터로 직접 짜서 연결하고, 링크드 리스트도 만들고, 막뭐 리스트도 분석해서 보고, 막뭐 트리도 직접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 대학 때만 해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 그리고 초딩 때도 터보씨 해가지고 그런 거좀 수준 있는 선생님들 만나면 같이 막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막 부루마블 같은 것도 링크드리스트로 직접 포인터로 막 연결해가면서 부루마블 게임도 직접 만들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생각보다 메모리가 어떻게 돼 있고, 메모리 번지수가 어디에 있고, 그게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했을 때몇 번지로 바뀌었고,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 다 해야 돼. 무슨 명탐정 코난 마냥, 명탐정 코난은 추리 천재니까 차라리 쉽게 하지. 실제 뭐 현장에서 추리하는 사람 마냥 모든 것들을 막 보면서 메모리 막 뻑나고, 얘왜 이렇게 뻑이 났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확인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성격이 좀 단순하고 이렇다 하면은 추천은 많이 못하죠. 아니면은 이런 각오는 하셔야 돼요. 내가 단순한 성격이지만 이런 걸 함으로써 내가 좀 디테일한 섬세함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많이 힘들면 그 힘든 것들을 잘 극복을 해서 하나하나 뇌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라면 저는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유하다는 사람들이 있죠. 성격 좋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한테도 제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물론 되게 부러워요. 그런 성격. 저같이 이렇게 좀 예민하고 이런 성격이면 부러운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제 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딱 맡겼을 때 뭔가 잘하려면 좀 야물딱지고 욕심도 있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어떤 팩트체크 같은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본 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는 팩트체크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에서만 팩트체크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뭐 근데 사실 그 외적인 영역에서 일일이 하면 좀 피곤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소한 자기 직업에서는 좀 팩트체크를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뭐 대부분 개발자들이 좀 그런 거 되게 많아. 막 구글이 쓰면은 무조건 좋고, 구글이 만들면 무조건 좋고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설계가 필요 없지. 구글이 한거 그냥 남들이 많이 쓰는 거 그걸로만 설계하면 되겠지. 근데 최초의 사람들은, 아, 이 기술이 왜 좋다라는 거 분석하고 그 기술을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는 사람은 그냥 뭐 대충 돌아가면 되지 이러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좀더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죠. 저 또한 나름대로 디테일하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이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와, 정신없다. 세상에 왜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개발할 때 버그 나올 때도 더 그렇고, 아무리 되게 꼼꼼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그 이상의 알고리즘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개발 쪽에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마음가짐, 첫 번째 마음가짐, 일단은 그냥 기웃기웃 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이런 자극, 이런 코딩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거, 이걸 잘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팀노바의 팀노바 스타일은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개발자를 항상 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말까지 되게 잘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스타일이긴 해요. 물론 이제 팀노바랑 상관없이 개발자를 추천할 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내향적이니까 나는 코딩을 할 거야,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내향적인 개발자들이 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자기 일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괜찮긴 한데, 외향적이라고 또 개발 못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거는 좀 상관없는데, 근데 내향적이라는 건 나는 말을 안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개발자는 생각보다 주석도 많이 달아야 되고, 그리고 의외로 회의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개발자들끼리 회의, 그리고 비전문가들과의 회의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뭐 기획자들이랑도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많은 좀 이렇게 괜찮은 스마트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면 굉장히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그 개발자란 직업이 어떤 사람은 그런 악플을 달면 그런 걸 달더라고. 뭐 개발자 뭐 개발자 부심 쩌네 이러는데, 내가 개발자니까 개발자 부심 쩔 수밖에 없지. 야 그러면은 뭐 의사 부심 없이 그냥 의사하면 대충 처방하면 그럼 괜찮아? 학원 선생이 나 진짜 잘 가르치고 나 믿고 따라와 얘들아 이게 낫지. 학원 선생이 별게 없는데 너희들을 가르쳐 보긴 할게. 뭐 이런 게 나? 빡대가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도대체 아니 같은 지능으로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부심이 당연히 있어야지 내 직업 자체에서 오는 퍼포먼스가 좋은데, 아니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 개발자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일론 머스크도 어렸을 때부터 코딩 되게 열심히 했고,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도 어렸을 때부터 코딩 빡세게 하다가 게임하다가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란 거 걔네 아빠가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되게 재밌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 별의별 수학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논문 낸 건데, 백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나오고, 그런 것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어렸을 때 게임 만들어보고 그걸 런칭하고 해서 잘 된 거고,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도 PHP 개발자였고, 사실 개발자 출신 CEO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누구야, 일본의 최고 부자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그 샤프 전자사전 그거 대학에서 만든 거 샤프에 팔고 전자사전의 기초를 정의하고 컴공 출신이고, 졸라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개발자가 가진 파급력이나 그 가지치기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섭다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팀노바에 오는 이제 처음 올 때 그런 현업 개발자들 보면 주변에 그냥 되게 생기 없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본인도 그런 개발자고, 그래서 아 이거 바꿔보고 싶다 해서 요새 현업 개발자분들이 유난히 많이 오시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영향도 받아야 되고, 사실은 되게 종합적인 게 되게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어도 안 되는 분들의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없어서 그냥 불쌍하게 그냥 직업 찾으러 오시는 분한테는 노력 대비 효과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로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확실히 좋은 그런 거를 점유할 때는 어떤 때냐면, 제가 팀노바에서 딱 만들어 놓은 2년 정도 공부 빡세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봤을 때 아 얘 고용봉조도 되겠다 싶은 레벨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테일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느 정도 물론 없어도 이제 개발은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디테일이에요.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기술 기반 기업이면 더 그렇고요. 아니면은 고생산성, 진짜 손 졸라 빨라서 그냥 빨리 많이 만들어서 박리다매로 그냥 버는 뭐 그런 분야밖에 없는데, 후자는 기술력이 후달려서 한계가 있죠. 근데 전자는 안전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한다면 안전한 걸 추천하겠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개발자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